국민의힘의 승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 이유는요. 시대 역행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청년이 가져오는 변화,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상현입니다. 여러 대와 같은 퇴근길 저녁, 시청역 앞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연소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상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당직을.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역할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청년들에게 신뢰받고 미래를 같이 그려가는 정당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인재를, 젊은 인재들을 많이 보유한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저희 비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대변을 시작으로 2023년 정책 해커톤에 입상하여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역임하였고 2024년 공약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혁본부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한 역할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청년들은 역할 없는 직책을 내려두고 국민의힘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당직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이 아파본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어디가 가장 아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어 이번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청년이 가져오는 변화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정책 해커톤 및 정책 공모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훌륭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우리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당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정치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활용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젊은 인재들이 정치적 소양과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 구조를 설계하고 시행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당협위원장, 지방의회 의원, 당원, 시민들이 모두 소통 가능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원팀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듣는 원팀을 구성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동의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국민의힘이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전달 구조도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방의회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도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가 아닌 능력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힘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 약속들의 사진은 제가 상상하고 꿈꿔온 국민의힘의 미래를 AI를 활용해 현실화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상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상한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상현하겠습니다. 최연소 후보자인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청년이 가져오는 변화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